예, 오늘 비파괴 당도계로 원래 첫 당도 한번 체크해 보려고 왔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직 저도 얼마나 올지 모르겠네. 한번 봐볼까요? 예, 16.9 나오네. M, 19. 여기 숫자가 1.5 차이 나면 이 건물중 수치인데 1.5 정도 차이 났을 때 수확하는 게 가장 맛있습니다. 숙성이, 여기 숙성이 됐다 안 됐다는 겁니다. 동쪽입니다. 동쪽은 조금 반도 적게 나옵니다. 그렇죠? 13.4 M 15 1.5 차이 나네. 지금 상태 수확하면은 장기 저장이 가능하고 조금 일주일 있다 하는 게 딱 맞는 것 같네요. 예, 이것도 16.6 M 18.4. 아직까지는 수확이 요 사과들은 장기 지금 수확하면 장기 저장, 오래 저장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 하면 소비자들이 조금 맛이 덜 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걸 이제 후숙이 되면 맛있습니다. 요거 한번 봐볼게. 요거는 14네에 요거는 이제 딱 바로 먹어도 되는 거. 자, 농사가 과학이라는 게, 자, 수확하시는 분들이 후지를 좀 일찍 수확하시는 분이 있어요. 추위가 갑자기 영하 5도로 내려갈까 싶어서 겁나서 하시는데, 제가 이제 비파괴 당도 해가지고 수확 듣기를 찾았는데, 우리 그 헤아림 사장님하고 대표님하고 많은 데이터를 해가지고 해보니까 거의 딱 맞는 것 같아요. 동쪽하고 서쪽하고 1브레스에서 2브레스 차이 납니다. 아, 진짜 그렇습니다. 이게 누적 1조랑 뺀질이 한번 찍어볼게요. 뺀질이. 이거는 맛없는 거. 12브레스 너무 잘 나옵니다. 그렇죠. 11.2. 자, 눈이 당도계입니다. 자, 요거는, 요거 해볼까요? 요거는 한 13에서 14 정도. 오우, 이때 16이 나오네. 원래 당도가 높네. 18.2 건물쪽. 자, 수족편 한번 볼까요? 색깔이 약간 누른 거, 좀 맛이 없어 보이는 거. 야, 그래도 서쪽이라서 그런지 당도가 15.8 나오네. 17.6. 자, 다음 줄 한번 가볼까요? 조금 성모. 키가 큰 놈들은 누적 일자량이 조금 적어가지고 조금 1브리스, 1, 2브리스 적게 나올 것 같아. 제일 오래된 놈들 한번 봐볼까요? 아직은 급하게 수확을 안 해도 됩니다. 자, 요 가까이 있는 거 볼까요? 잘 나오겠는데. 16. 자, 14.4 M 15.9. 아직까지 뭐 그렇게 급할 건 아닙니다. 좀 더 있다가 한 10일, 일주일 정도 있다가 수확하면 딱 맞는 것 같네. 자, 비파가 너무 좀 비싸지만 하나 구매하시면은 이렇게 수확 적기를 찰 수 있고 장기 저장할지 안 할지 알 수 있습니다. 뺀질이 한번 내볼게요. 뺀질이 맛없는 거. 11브릭스 예상합니다. 12.7이죠. 뭐, 눈이 뭐, 이건 수확 안 할 겁니다. 자, 동쪽 편에 요거는 한 13에서 14. 14.5. 뭐, 정확하죠? M. 16.2. 아직까지 그렇게 급하진 않네. 이제 미아비나 하나우지 같은 경우는 상고에서 후숙이 되면 더 맛있습니다. 희한하게 이게 한 달 있다 내면은 진짜 고객들이 좋아하시더라고. 절이 상닥하나 우리말로.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갖고 제가 매년 팔아본 결과 고객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거 한번 봐볼까요?
13.8이 보이고도 안 나오네. 15.4까지. 예, 15.3. 뭐, 준수하게 나옵니다, 당도. 사간에 14브릭스만 넘으면 맛있습니다. 14브릭스 넘으면은, 인간의 입으로는 구별하기 어렵다 그러네. 자, 당도보다도, 산미하고, 당산비, 과즙, 식감, 요게 어우러져야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황금사과가 희한하게 맛있다고 느껴지는 게 산미하고 잘 조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당도를 체크하면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지금 제가 다 따고 마지막 뭐 맛없는 것들 놔뒀는데 한번 찍어볼게요. 실질적으로 13에서 12밖에 안 나오는 데는 사람 느낌 16% 이상 느끼더라고. 참 희한해. 한번 봐볼게요. 밖에 안 나오죠. 호지보다 안 나옵니다. M 15.7. 자, 푸른 거 한번 볼게요. 12에서 13. 12죠. 그런데 이게 더 맛있게 느껴진다는 거. 참 희한하죠. 사람 혀가. 봐볼까요? 이렇게 14는 나오네요. 근데 해보면은 제가 당도를 매년 체크해보면 황금사과는 14브릭스 전후 쓸 때 가장 사람들이 맛있게 느껴집니다. 무조건 당도가 높다고 맛있는 사과는 아니에요. 당산비가 어우러져야지. 우리 콜라 사이다가 당도가 10브릭스입니다. 달게 느껴지죠? 단맛 맛있어 그렇습니다. 사과는 단맛, 신맛, 과즙, 당산비가 잘 어우러지는 사과가 진짜 맛있는 사과입니다. 너무 당도가 높으면 맛이 없어요. 제가 오늘은 제가 비도 오고 해서 택배 작업하면서 잠깐 한번 돌아보면서 언제 수확할까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원래 처음 비파기 당도를 써서 테스트하고 왔는데 원래 안 좋은 날씨 치고는 뭐 그 정도 이 정도면 뭐 양호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도 수확 시기를 정확히 못 찾을 때는 비파기 당도를 빌리셔갖고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고 수확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후지 수확 시기를 어떻게 선택할까요? 저는 비파기 당도계로 항상 선택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당신밖에 몰랐던 나는